정원분식 평생 식사권, 이보원님 및 직계가족에게 평생 무료 식사권을 증정한다. 반 망하거나 폐업 시에는 소멸된다. 이해하실 텐데. 되게 빠져드시는데요? 아 이제 그만 드세요. 아 그만 그만. 안돼 진정하세요. 아 이거 괜찮아요. 어? 이 정도 나와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모든 분들의 임정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소상공인계 대선배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좀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박사장. 이 사장 이거 정말 반가워요. 이야, 박정원이죠? 네. 난 정원분식. 네, 맞아요. 그래 또 괜히 또 박씨 그러면 또 남 같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지금 세 끼를 굶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아, 진짜? 네, 선물입니다. 아, 그래? 네. 아, 저 선물 있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이야. 꽤 비싼 건데. 야, 아니, 사실 안 먹어도 이것만 갚아야 될 것 같아. 오, 너무 고맙습니다. 분식을 직접 하신 거예요? 깔끔하면서 산뜻하면서 깨끗하면서 감각이. 제가 저번에 평생연금을 지켜가지고 네. 저도 진짜? 받으시면은 이보원님 및 직계가족에게 평생 무료 식사권을 증정한다. 뭐 이제 못하시는 다시 받는 분이. 네. 그 낙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몬테크리스토 그거 맛있겠더라니까. 어,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아니 앉아 계세요. 사장님 이렇게 또 직접 또 이렇게 썸까지 네. 이렇게 야. 아 아닙니다. 떡볶이 먼저 드릴게요. 아 떡볶이 여기 저희 짬뽕 떡볶이. 짬뽕 떡볶이 깔리는구나 드디어 이제. 야 딱 잡았나 세상에. 아 이게 그거구나. 네 몬테크리스토.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 네 샌드위치입니다. 저희 덮밥이랑 백스인데. 아 뭐 또 온다 또 나. 이게 또 뭐. 아 그냥 음식으로 눌려 죽이려고 네. 그냥. 마지막입니다. 오뎅탕. 네 어묵탕. 아 어묵탕. 와. 이거 클리어 해야지만 시식권이 들어오는 거죠. 여섯 개 짬뽕부터 먹을까? 짬뽕 이거 이렇게 덜어가지고 짬뽕을 먹을까요? 네 짬뽕을 짬뽕 옛날에 이 짬뽕 떡볶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보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거 있어요. 짬뽕에 떡볶이가 빠진 날 떡볶이가 빠진 날이죠. 해물 향이 확 나네요. 좋아요. 오, 되게 빨리 드시는데요? 먹방을 안 해봐가지고 자 오늘 준비한 먹방 요건 먼저 이제 짬뽕 떡볶이가 짬뽕에 빠진 날 맛있어요. 자 요건 정원무식의 시그니처 메뉴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 몬테크리스토 백작인가?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아 뭔 백작은 아니지. 아 이거 이 안에 햄하고 다 들었네요. 이거 맛있어. 샌드위치를 튀긴 건데 맛있네. 색다른 맛이네요. 벌써 배불러. 네, 벌써 배불러. 아니야. 무슨 벌써 배불러. 아직 멀었어요. 네. 다른 것도 좀 이러고 여기다가 그래요. 부대떡볶이도 아, 치즈를 위에 얹어놨으니까 네, 치즈를 좀 근데 찌양이 먹었던 음식이 막 금방 줄던데 난 줄질가 않네. 자, 요거는 떡볶이가 부대에 빠진 날. 네. 부대찌개 향이 확 나네요. 요거는 순대를 튀겼다고 합니다. 아,
이 순대를 튀기니까 삶은 순대 같지 않고 튀김 같은 그죠? 네. 아, 사장님 직접 비벼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비벼드릴게요. 이거는 와사비가 있어가지고 완전 잘 비벼야 되거든요. 내가 세 끼를 굶고 왔는데 벌써 배부른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 근데 와, 아직 멀었죠? 네, 그쵸? 그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요게 무슨 비빔밥이요? 연어랑 마요네즈랑 청어알이요. 연어랑 같이. 부드러운 느낌. 이 비빔밥인데 고추냉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마지막 끝에 올라온 한겹당. 네. 아, 저를 팬이에요?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시커먼스를 알 정도면 꽤 연식이 됐다는 얘기네. 셰프님이세요? 아, 저희 셰프님이에요. 저희 셰프님. 아, 그러세요? 어우,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이걸 다 절단을 내야지만 내가 이용글을 받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예. 자, 이제 어묵탕만 드시면은 한 번씩 다 드셔보세요. 한 번씩 다 먹는 네. 건가요? 좀 내가 느낌이 보니까 어묵탕도 좀 딴 어묵탕보다 좀 진하다는 느낌을 들어봐요. 어묵이 튼실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벌써 힘드신 것 같은데. 네? 해보는 것까지 해볼까려고. 먹고 나 잘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팁을. 그냥 맛있게. 맛있게? 배부르시죠? 아, 나 안 배불러요. 아직 먹었어요. 무슨 소리야. 체하시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적당히 배부르지 않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오늘 잘 모르겠네요. 큰 야망을 갖고 왔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한번 도전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미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먹는 걸 워낙 잘 먹는데 여기서 평생 식권을 따가지고 얘네 가서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아, 이거야. 그만. 안 돼. 아니, 뭐, 왜가. 잠깐만. 진정하세요. 그럼. 그만 드세요. 이거 사먹으라고 해야겠다. 나 사먹으라고 해야지. 나 죽을 것 같아. 아, 이제 그만 드세요.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 내가 실패를 했는데? 아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드님을 위해서. 그러면 아들만. 네. 아들만. 네, 그러면 아드님만. 응, 아들만. 오케이, 네, 아들만. 주민등록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줄게요. 안 그래도 엄청 배고팠거든요, 지금. 전 아까 뭐 부심하게 다 덜어서 먹었기 때문에. 예, 요건 네. 내가. 네. 요거. 야! 이렇게 못 먹어도 나 탔다. 자, 제가 비록 음식 도전 챌린지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만회할 대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4번 타자 쯔양 소개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를 떠서 드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식은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맨날 막 포장해 가서 식은 거 먹는데 좀 좋아합니다. 좀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저희 가게에서 방송한 게 처음이네요. 그걸로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네, 빌려주세요. 네. 소세지.
그 천천히 공략한다. 웃으면서 보여주고 막는다. 여유를 가진다. 공부하는 자세 좋은 거예요. 저보다 엄청 빨리 드시던데요? 아무래도 초보자니까 그러니까 바로 빨리 먹으니까 빨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여기 가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다 맛있어요? 다 내 식구들이에요? 먹을 때마다 항상 뭐가 맛있는 게 달라서 떡볶이가 세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날은 이게 땡기고 이러니까 아마 짬뽕이 제일 잘 나가요. 짬뽕 네. 나도 짬뽕은 너무 좋아. 짬뽕 짬뽕 근데 이거 재료값이 비싸요. 그죠? 사실 짬뽕이 좀 많이 재료가 네. 들어가죠. 네. 치즈를 얹어서 샌드위치도 여기서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가끔 그러시는데 이건 단짠 느낌으로 단짠은 근데 이거예요. 치즈 마스카포네 치즈. 어쨌든 제 오늘 느낌이 무슨 큰 중공업 회사 같은데 견학 온 느낌 최대한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근데 왜 내가 싫어하는 야채 이렇게 많아? 제가 인증서 받아가고 나서 봉짬뽕 평생 식사권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선 선생님께서는 뭐 말씀 없으셨나요? 한마디로 잘하고 있네. 네, 그 안에 잘하고 있네. 잘하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순대 갔습니까? 네. 순대 보냈습니다. 순대 별세. 별세 하셨습니다. 맛있다.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아니, 이 떡볶이가 진짜 제가 또 먹어봤습니다만 국물이고 뭐든지 좀 진하다는 느낌으로 진해요. 맛이 무겁다. 뭔가 이렇게 좀 든든 튼실하다. 오늘 느낀 게 맞습니다. 네? 번데기 앞에선 주름 잡아서는 안 되고 불도저 앞에선 삽질해서는 안 되고 가는 길만 가야 된다. 네. 아니 저희 음식이라서 뭐라 맛있다 뭐 막 이런 맛있는 걸 맛있다고 왜 해야 돼? 조심스러워요. 못 말하겠어요.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네. 먹을만하네. 괜찮네. 먹을만하네. 먹을만하네. 마지막 비빔밥 운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여기 마스카포네 치즈가 있는데 거기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새우. 냅킨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제가 사장인데 이거 국물이랑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 짬뽕 떡볶이 잡고 하셨습니다. 자, 세 분 여기 뭐 아직도 찍으면서 뭐 이거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모르셨다고요?
찍은 나한테 물어봐. 다 먹은 거야? 이거 다 먹었어? 몬테 크리스토 백작 사고하셨습니다. 빨간 거는 드라큘라 백작. 이래서 또 어묵탕 승천하셨습니다. 어묵탕 승천. 자, 이제 마지막 부대 떡볶이의 임종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임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메뉴들이 장렬히 전사를 하셨습니다. 네.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모든 분들의 네.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휘양 일어나시죠. 인증서. 네? 정원분식에서 지양 평생 무료 식사권을 증정한다. 아, 정원분식에서? 정원분식에서. 니네 집에서 니가 마음 놓고 드세요. 다음에 시간 되면 네. 예, 술방을 한번 아 좋습니다. 다시 짱짱해. 네. 그거는 한번 제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그래도 네. 가족분들 이렇게 다 언제든 모시게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무대기로 온다니까. 아 괜찮습니다.